이번 개편 안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간소화시키면서도 혜택은 늘렸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오늘 기억할 건 IRP로 전환하면 추가 소득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연금 자산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2022년 세제 개편안, 연금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히 또 알아보기 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자, 사연이 이렇게 많이 와요. 네,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공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 노후 대책이니 세액 공제 혜택이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박탈감까지 듭니다. 직장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만약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아, 이 사연 저를 왜 이렇게 공감이 가죠? 제가 프리랜서거든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게 이제 IRP인데요. 이 IRP는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나 요즘 인기 많은 1인 크리에이터, 공무원 할 것 없이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 중에 하나 귀에 계속 꽂히는 게, 인기 크리에이터만 됩니까? 인기 없는 저 같은 크리에이터는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인기 없어도 가능하다. 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귀가 이제 쫑긋해지는데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연금 관련 부분도 상당히 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니까 이 내용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IRP는 700만 원까지, 이 가운데 연금 저축은 4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50세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이 더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RP가 900만 원, 그중 연금저축이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이렇고 세액 공제율은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사업자는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일 때 세액 공제율이 16.5%가 되고, 이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13.2%가 됩니다. 아니, 근데 혜택이 있다는 건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좀 복잡하게 들려요.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소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개편 안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간소화시키면서도 혜택은 늘렸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째로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이 16.5%,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라면 13.2%, 이렇게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면 세액 공제율이 16.5%, 그 초과한다면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직까지 무식해서 그런지 퍼센테이지 하면 뭐 가격 계산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딱 얼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빨리 오거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그 초과라고 한다면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그 이상이면 118만 8천 원까지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네. 얼마 환급이 가능하시다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벌이가 있습니다.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돈 좀 더 냅니다. 저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저는 어떻게 보시고? 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아, 네네. 예금이나 뭐 적금 금리를 따져봤을 때 정말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돈을 넣기만 하면
그냥 바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ISA라고 국민 절세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게 되면은 나비랩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다행히 이 혜택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 어떤 또 정보가 있을까요? 현재는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면 5.5에서 3.3% 연금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크다면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었을 때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전대로 종합과세 하는 것 하나, 다른 하나는 15.5%로 분리과세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 잠깐만 얘기 듣다 보니까 과장님 아 머리에 가부가 걸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지 아니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아 그럼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해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자, 갑니다. 분리과세는 IRP 일시금에 대해서 16.5%를 과세하는 것처럼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고 끝내는 방법입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소득부담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합과세는 일단 기본공제가 있고 또 세율도 가장 낮을 때는 6%에서 시작을 하니까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령자 가구에 한해서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 금액이 확대됐다는 것. 현행 제도에서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보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한 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해서 이사를 하면은 그 차액만큼은 1억 원 한도로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집을 줄여가거나 귀촌하는 데 삶의 변화 그리고 주택자산 중심인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면 의심을 해봐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나라한테는 별로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사회의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각 개인들이 노후 자산을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개편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한 줄은 IRP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더 늘어났고 IRP를 꼭 활용해야 할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혜택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외에 소득이 있는 많은 분들이 꼭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